되게 얕으신데요. 어제 아니면 요 근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여쭤봤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아름다운 몸, 건강한 호흡. 바디 무브먼트, 신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신소연 메디핑 연구소와 함께 플라잉 메디핑 요가 협회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원들을 만나면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서 상담해보니 마음의 건강은 정말 밑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존감도 역시 떨어져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왜 무슨 일 있으세요, 회원님? 호흡이 되게 얕으신데요. 어제 아니면 요 근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여쭤봤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갑자기. 좀 놀라긴 했는데 그 정도로 숨을 참을 정도로 마음에 많은 상처와 벽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펑펑 한 10분을 우시고 나시더니 호흡이 정말 편해지셨어요. 그리고 회원님 호흡을 조금 마시는 숨도 깊게 하시고 내쉬는 숨도 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 호흡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시고 운동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지면에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수영을 하다 보면 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요. 내 호흡이 좋아지면 많은 운동을 더 잘할 수도 있고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내 상황과 그리고 내 몸과 내 호흡과 내 움직임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지도한 지 15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만난 회원님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내 호흡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하다고 있다는 공통점이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클래스에서는 운동과 함께 보이지 않는 움직임, 내 호흡을 정말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한지 소개해드리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나의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인 나의 호흡이 하나가 될때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변하게 할수 있는 무한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모든 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면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